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로나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돌싱 특집 우리 남성분들의 나이 그리고 직업 그리고 자녀 유무까지 네. 싹 다 공개가 됐고요. 오늘 이제 여성분들의 자기소개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영철 씨가 직업이 좀 밝혀졌고 영철 씨도 이제 의사 직업이 밝혀지면 또 이슈가 됐고요. 직업이 완전히 네. 놀랐어요. 맞아요. 일정이 뭐 그냥. 아 그리고 네. 또 이제 귀염귀염 강수 씨도 너무 귀엽다고 하고 특히 이분 상철 씨가 송혜나피 네. 안 그래도 다 많은 여성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알아봤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영철 씨가 나무에 올라가는 걸 빨리 보고 싶다. 간장으로 하트 그리는 걸 네. 보고 싶다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기다려주세요. 뭐 정글입니다, 정글. 네. 네. 뭘 상상하시던 이번 돌싱 특집은 역시나 그 이름만큼이나 화끈할 겁니다. 지금 약간 그 포켓걸 느낌이다. 안녕하세요. 22기 영숙입니다. 네, 우리 솔로나라의 포켓걸. 저는 일단 90년생. 네, 올해 34이고요. 주거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고요. 직업은 20살 때부터 어머니 하시는 어린이집에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래. 그래서 지금은 좀 안식기를 가지려고 해요. 이 일은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 궁극적인 꿈이 이제 여자 나이로 35이면 노산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요. 출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게 됐어요. 와. 아니 근데 또 36, 37, 뭐 마흔에도 건강하게 또 아이 출산한 분도 계셔가지고 너무 있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시기긴 해요. 근데요 네. 너무 그렇게 뭐랄까 다운되지 마요. 자신감을 가져요 송혜나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계 가족이랑 친구 몇 밖에 제가 돌싱이 된 사실을 몰라요. 그렇게 된 거는 그 집안이랑 이제 상견례를 했거나 결혼식도 올린 적이 없어서 또 이제 아까 광수님이랑 거의 같은 이유여서 너무 놀랬는데 이제 너무 비슷한 이유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이 사는 적도 없다고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이제 식은 안 올렸지만 서류상으로는 네, 돌싱이 된 그런 상태고요. 당연히 아기는 없고요. 제가까지 다양한 사연이 모였어요. 심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또 이제 지나고 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돌싱 특집에도 나왔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잘 오셨어요. 성격은 또 어떻게 보면 좀 톡톡 튀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친구들이 되게 우려를 많이 하는데 예고를 했네요. 되게 발랄하고 유머러스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 성격인 것 같고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어린이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혼 후에도 다시 뭐 결혼하신 다음에도 거의 서울에 거주하셔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 제가 어디든 위치를 한다면 제가 지역 장소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는 어디까지 가능하신지? 전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좀 편견이 없는 편이라서 저는 그 사람 각자의 다 개인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좋아요. 이건 정말 싫다 있나요? 회피하는 사람, 뭔가 갈등 상황에 있어서 자꾸 도망간다든지 네, 그렇게 이제 뭔가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분은 힘들 것 같아요. 이상형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형은 그러니까 선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난 좋아라는 거라기보다 일단 사람. 저를 많이 사랑해 맞아. 주시고 착한 사람. 그리고 솔직하시고 뭔가 꾸밈이 없고 존경할 수 있는 분.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종교가 뭐예요?
저는 천주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를 저는 존중하고 그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네,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존중합니다. 본인 종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그렇죠. 상대방 자녀가 있는 거 괜찮아요? 제가 자녀가 있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좀 기본 베이스가 좀 되게 근자감? 쿨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게 많은 편이라 뭐 그게 걸림돌이 될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와, 상관없다. 야, 이거 크다. 와, 이거 진짜 열려 계시네. 조효선 진짜 큰 거예요. 장기자랑. 노래? 아, 맞다. 장기자랑.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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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 노래를 준비하긴 했는데. 아, 진짜로? 기다리고 계셨네. 아무렇지 않은 표정 했어 무슨 지어 보여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 했어 무슨 지어 보여도 나는 알고 있었대로 난 야 그거 남성분들 몇 분 소름 돋았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알고 있어 너도 나와 똑같다는 것을 주저앉지 않기 위해 너도 하늘을 보잖아 생목으로 주는 거 여러분 진짜 노래 잘 잘하잖아요. 아 영철 씨 좋았어. I see the light shining in your e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수다 가수. 나 해프 뚫어놨어. 안 뚫어가지고. 와.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나와? 에코 들어간 줄 알았어. 역대 나는 솔로 소개해서 노래 중에 거의 탑으로. 아니 지금 모든 그 인터뷰나 이런 게 거의 퍼펙트. 퍼펙트. 딱 그냥 어떤 그 선을 두지도 않고 네. 나한테 오픈돼 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안녕하세요. 22기 정숙입니다. 저는 우선 빠르게 먼저 준비한 걸 해치우고 장기자랑 먼저. 아이스브레이킹 먼저 한다 이거지. 멋있어요. 갑자기 태권도 같은 거 아니야? 태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닌 걸로. 기대돼. 가자. 오. 둘. 하나. 참. 만나면 너무. 연습 많이 하셨네.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보러 가라 그러면 와 대박 대반이에요. 평소에 춤 배우는 걸 좋아해서 아 대박이다. 재판장도 찌질뿐이네. 저는 올해로 만 11년 차 되네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만 11년 차 되네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8년 정도는 어쏘로 일을 하다가요. 지금 한 3년 전부터 그 동료들하고 같이 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지는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제 나이 92년 잔납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왠지 제일 언니일 것 같은데 80년생 잔나비띠입니다. 아 80년생? 80년생 맞으신 거죠? 네. 아니 친구. 동갑이래. 동안이지 동안이지. 저는 일단 이혼 경력이 두 번 있는 돌돌싱입니다. 이혼 경력이 두 번 있는 돌돌싱입니다. 돌돌싱이었어요? 첫 번째는 31살에 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결혼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협의로 이제 헤어지기로 했었고요. 제가 이제 혼인 신고를 또 이제 했는데 두 번째는 그게 이제 그 사귀던 사람하고 했던 건 맞는데 그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만에 했었어요 그때. 일주일 만에 혼인 신고를 했어요?
두 번 혼인신고를 한 거를 저희 부모님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텐데 저희 부모님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텐데 와 부모님한테 최초 공개 큰 고백이다 이거 그만큼 진짜 필이 확 오르는 그런 사람이세요 누구보다 사랑의 진심인 거예요 아, 엄마 아빠 미안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갈게요 와. 그 만나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해요 왜? 그래서 이제 어떤 수감 중인 의뢰인을 이제 아, 만나게 돼서 이제 하다가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영화 수감 중인 영화 아니야? 수감 예전에 중인 무슨... 의뢰인을 만나 아니까. 진짜 수감 된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의뢰인을 만나러 갔는데 매번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야. 옛날에 영화 있었어? 어떤 있어. 사형수 좋아. 무진장 많아. 와 이거 리얼이 도잖아. 여러분 이게 영화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임을 야. 맡았던 그 저기 의뢰인. 의뢰인을. 예, 의뢰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영화야? 나 소름 돋았어. 그래서 진짜 저도 내가 약간 영화 찍는 줄 알고. 아 대단하시다. 이 사람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는데 너랑 혼인신고를 하면 되게 내가 마음을 뭔가 그 안정적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들었어.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영화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생활 패턴도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전혀 바뀌려는 모습도 전혀 없었고 갱생의 모습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대로고. 이제 결국에는 잘못했다.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해 이제 1월 2일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근데 상대방은 또 안 해줘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해 12월 말경에 이제 이혼이 완전히 되게 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돌돌싱이 되었고 첫 번째 결혼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한 1, 2년 정도. 였고 두 번째는 뭐 워낙 거의 혼인의 그런 실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서 자녀는 없고요. 제가 그 좀 외모를 많이 봤어요 원래. 지금도 못다한 거 아니에요? 좀 외모를 많이 봤어요 원래. 지금도 못다한 거 아니에요? 외모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좀 당한 것도 많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막 외모만 보진 않고. 좀 약간 이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외모에다가 본인 밥벌이 본인 밥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되죠? 네, 돼요. 예, 네. 너무 나한테 의존도가 높았던 분들을 만났다 보니까 힘들었다. 자녀 있으신 분도 괜찮나요? 제가 사주를 보면은 상대방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녀 있는 거 괜찮습니다. 돌돌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또 세 번의 또 혼인 신고도 가능하신가요? 이번에 가능하다. 네 번도 하고 다섯 번도 다 할 수 있지 뭐. 아니 평생을 앞으로 살아갈 거면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지. 자녀도 낳으실 자녀요? 근데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자녀를 안 갖겠다 막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 닮은 아기 갖고 싶어요. 명식은 자녀가 있고